근데 이제 3 광크랑 구하신 거더라고. 아 버스였다. 근데 거기랑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않나? 방하다 보면. 나도 근데 쿠쿠 처음 깼을 때 세 분이 광크였어요. 아, 그냥 깼어요. 아, 그래서 하긴 왜냐면 시작하고 바로 해야지 그 상황이 나오니까. 그죠. 왜냐면은 지금까지 해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. 그때 처음이나 잠깐 있었지. 지금은 이제 그냥 숙련자들이 심심해서 숙제하듯이 한돌 하는 거니까. 안 보여. 안 보이긴 한다. 포도 터지면은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. 무력 중. 나이스. 길 빠르긴 하다. 엔스터가 찰 생각을 하니. 에르디님 어서 오세요. 언제 차냐? 뭐 양쪽에 도발 있어가지고 걱정이 없네. 얘 맞겠지? 우리 거 아, 맞았다. 너 좀 붙은 줄 알았네. 혹시 네 고형님은 뭐 광끈 뭐 이런 것까지는 아 광끈?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간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, 이게 일간 숙제 다음에 몇 시간 흐르잖아요. 아 그게 너무 좀 지치더라고. 그래서 뭐 하면 좋은데 조금 걸리는 것도 아닌가. 전 지금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거 아부 노말 1위? 사실 이제 쿠쿠엘은 깨는데 아무도 안 죽고 깨는 게 힘들긴 하지만 깨긴 깨잖아. 하면 깰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번 해본 거지. 아 벌써 경험했다. 리퍼로 깼으니까 저는 소서로도 깨고 소서의 힘만 빌린 게 아니라 리퍼로도 왔잖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리퍼로 어떻게 안 하시나요? 리퍼로? 그때 조합이 어째가 좋죠? 세맥기공 리퍼 그리고 세맥기공 리퍼 대현 애매했죠 조합. 근데 대현이랑 세맥이 딜이 좀 좋았고 그잖아요 아무래도. 그러니까 딱히 뭐 사멸 조합은 아니었어요. 그냥 깼어요. 그리고 도화가 저는 에이. 이제 리퍼로 갈 거면은 그냥 워로드랑 아싸리. 아 이거 다 맞았네. 그냥 썼는데 아니 이게 워로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요. 딜이 그죠. 워로드 없는 리퍼는 별로 딱히 헬에서의 득점이 그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죠 뭐 본캐니까 그냥 하는 거지 사실. 그죠. 네. 도망찬 믿을 수 없어. 절대 안 믿지. 아 누군가 실수를 했을지 했을 수 있지. 어 죽을 뻔했네 포션아. 어 도발. 아, 좀 아끼고 있었는데. 뭐 쌀은 아니고. 에 뭐 이거 10원 아껴서 뭐 어따 써요. 반포자에 살 거야. 10골드 아껴서. 아, 꼭 그거 아끼다가 죽는 사람이 꼭 있다고라고. 아, 그죠. 그 준님이 그런가? 아니 저는 이제 로아에서 배틀아이템 안 아끼는 남자입니다. 아. 시원하게 그냥. 가자.
난가 까비. 아, 왜 캐들 빨리 치는 거야? 까비. 아니, 나도 좀. 내 거. 아, 어? 아니, 이번엔 내 거. 찐 내 거. 어, 제가 하겠습니다. 아! 아! 나도 넣었습니다. 어, 나도 넣었는데, 역시. 이때가 꿀타이밍이죠. 오, 역시 그냥 뺄걸. 들감무는 뭐 스무스하네요. 내부시죠? 네. 후딱 뭐 잡고 나오겠습니다. 혹시 뭐 위험하면은 아, 오케이.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저 내부 오케이. 스페셜리스트 이제 아, 스페셜리스트 확인. 어, 왈카님이 잔열이다.